자, 안녕하세요, 정댕입니다. 이번에 골목 계정 무려 탈출 레벨 80레벨에 트위치 닉네임은 흐예님, 그리고 인게임 닉네임은 오은영도 한대치 배웅님 계정이 되겠습니다. 녹스는 이렇게 키 설정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마우스 이런 거 안 잡고 그냥 녹스만 깔면은 키보드로 다 할 수 있어요. 핸드폰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녹스 애플레이어라면은 키보드 자기한테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. 이분 같은 경우는 제 따로 이제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트위치에서 시청을 하면은 그 50만 포인트를 쓰면은 골목 계정을 해준다고 제가 이제 한 게 있어가지고 50만 포인트를 지불하시고 골목 계정을 봐달라고 하셔서 봐드리게 된 거예요. 이제 고민이 있는데, 고민은 영물이나 쿠키 상자는 쌓이기 시작한 것에 비해 크리스탈이 너무 부족하대요. 근데 솔직히 영물이랑 쿠키 상자가 쌓이면은 크리스탈 쓸 때가 보물밖에 없거든요. 왜 크리스탈이 없는지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쿠키 상태 봅시다. 80레벨이면 어느 정도지? 탈출 레벨이 80레벨이면은 올만 레벨 아닐 것 같은데? 일단은 와, 레전더리 싹 다 맥스예요, 맥스. 그리고 아, 천년나무. 아, 탈모는 싫으셨구나. 다른 애들은 다 좋아도 M자 탈모는 못 참지. 일단 에픽쿠키들 다 맥스 맥스 맥스. 다 올만 레벨인가? 80레벨이면 올만 레벨이 되나? 오, 쿠키가 뭐 키티 비미 이런 애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나무 빼고는 올만 랩이네요. 80레벨이 요 정도가 되나? 아, 펫이 만렙이 아니려나? 자, 그럼 펫도 한번 볼게요. 펫. 근데 펫이 일단 만렙이 아닌 게 좀 많죠. 펫까지 다 만렙을 찍었다. 이분 탈출 레벨 81이 됐을 거야. 그래도 레벨이 낮진 않아요. 11레벨 10레벨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키울 필요는 없죠. 지금 딱히 굳이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? 지금 쓰지도 않아요. 현역이 아니잖아. 대신 무한바퀴 또 이제 어둠의 눈 막 이런 건 또 만렙이시죠. 그리고 다른 이제 에픽들은? 에픽팩도 다 만렙인가? 자, 보면은 슥슥슥슥슥슥 다 만렙이시네. 요거 이제 키티 위미는 뭐 어쩔 수가 없죠. 지금 못 사니까 애초에. 일단은 레전더리 펫 3개 빼고 또 펫도 다 만렙이시네. 계정 상태 아주 좋아요. 일단 80레벨이 어느 정도지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올만렙은 아닐 줄 알았는데 거의 올만렙이네. 준 올만렙이라고 할게요. 보물. 야, 육각인. 야, 내 계정을 보는 거 같지 않네요. 팀 이미 보물이 육각인 아닌 사람도 있었나? 아, 이 우정 반지, 우정 펜던트 이거 만렙 아닌 분도 있었나? 라고 할 뻔. 아무튼 정석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물들은 다 만렙인 상태죠. 일단 요 계정인데 요 계정이 왜 크리스탈이 안 쌓이는지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. 일단 과금 여부는 가볍게 살펴보면은 현재 누적 구독수 27개월 됐습니다. 칭호. 칭호는 어디까지 다쳤나? 야, 5분의 주인 축하드립니다. 당신은 흑우 중에서 흑우입니다. 그럼 이제 크리스탈이 어디서 왜 안 쌓인지 좀 볼게요. 일단 가방부터 한번 좀 보자. 일단 크리스탈이 8000개, 코인은 굉장히 많죠. 6억 코인. 그리고 큐브는 15000개. 큐브도 솔직히 잠깐만, 스킨도 다 있나요? 아, 스킨 하나 빼고 다 있네. 스킨 하나 뭐 없냐? 바람공수 스킨. 요거는 살 수도 있지 않나 어차피? 뭐 자유긴 한데 요거 빼고 다 있네요. 올 스킨이네 거의. 뭐 바람공수 쓰지도 않으니까 어차피. 아, 잠깐 잘못 눌렀어. 잠깐만, 잘못 눌렀는데 검거. 왜 크리스탈이 안 사인했더니 여기 엑기스들이, 예? 우리 엑기스들을 왜 안 만드세요? 일부러 안 만든 거야, 회원님? 크리스탈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요거를 또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? 영물을 남아 돈다고요? 영물이 남아 돌아도, 자, 제 기준에 영물 남아 돈다는 거는 만 개, 2만 개, 최소 이렇게 있어야지 영물 남아 돈다 라고 할 수 있거든. 근데 이분은 영물이 675개예요 675개? 막말로 다음 신쿠키 나오잖아? 다음 신쿠키 그냥 1부터 영물만 써서 키우면은 만렙은 되겠지. 만렙은 되는데 진짜 영물이 바닥을 칩니다. 영물 10개라도 얻을 수 있을 때 더 얻는 게 좋아요. 일단 이분 보면은 일단 스페셜 쿠키 상자 16개 모아놨고요. 스페셜 펫은 13개. 그리고 보물 보증. 이거 딱 상태 보니까 요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다다음 업데이트까지는 크리스탈 안 쓰고 다 뽑을 정도긴 하네. 쿠키 펫은 보물은 다음 업데이트면 이거 다 씁니다. 다음에 이제 신보물 나오잖아? 요거 다 쓸 정도야. 일단 보물이 그나마 좀 취약하네요. 그쵸? 근데 잠깐, 리치 드래곤도 지금 만렙이지. 와, 벌써부터 리치 드래곤을 만렙을 바로 찍으셨네. 이벤트를 보면은
솔직하게 말하면은 지금 요거 풀면 어차피 리치드랙을 하나 또 준단 말이에요. 물론 챔스를 이분이 즐겨 하신다면은 빨리 만렙 찍는 게 맞지. 근데 효율적으로 보면은 요거까지는 이제 얻고 만렙을 찍었어도 됐었다라고 할 수 있고. 아, 그 신초작도 안 하고 그냥 만렙 찍으신 거구나. 여기서도 약간 재화들이 좀 많죠. 일단 이분 챔스를 열심히 하시면 돼. 291등이면 챔스를 그래도 나름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분 챔스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이벤트 억간을 취소하겠습니다. 요거는 정정할게요. 요거 안 깨고 리치 드래곤 키울 만한 분이셨어. 챔스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서 이거 친초작 안 기다리고 만렙 찍을 분이었어. 맞아. 요거는 억가였습니다. 요거는 정정할게요. 챔스를 열심히 하면은 빠르게 키워야 되니까 일단 챔스는 넘어가고 쿠키의 도전. 일단 뭐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 건 확실해요. 일단 이거 깔 게 없는데? 깔 게 좀 없네요. 나름 이거 리치 나오기 전 빌드잖아 이게. 그쵸? 근데 뭐 할 건 다 했는데? 커스터머는 근데 최근에 나와서 여기서 스페셜 쿠키 상자 열쇠랑 뭐 크리스탈 요 정도 좀 얻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일단은 진짜 흑우는 흑우인데 이분이 흑우인 걸 자기가 스스로 인정했거든요. 흑우는 흑우인데 진짜 쿠키를 애정 깊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. 근데 닉네임은 왜 저럼? 닉네임을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. 오히려 열심히 하니까 애정이 너무 깊다 보니까 배신감이 더 크게 든 것 같아요. 일단 뭐 진짜 근데 깔 게 없는 계정이에요 여러분들. 큰일 났어. 근데 이랬는데도 크리스탈이 안 남는다? 이거 뭔가 있는데? 크리스탈 좀 이상한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막 크리스탈 막 혹시 막 버리시나요? 크리스탈 막 혹시 예를 들어서 막 뭐 고급 쿠키 상자를 뽑는다든지 심심해서 막 고급 쿠키 상자 막 한 50번 뽑는다든지 막 그러진 않죠? 아, 닉변을 엄청 맨날 해요? 아, 그래? 찾았다. 크리스탈 되는 거 찾았다. 닉변 때문이네. 닉변 이게 990개인가 막 1000개가 들지 않나. 아무튼 이거 닉변을 좀만 아니 진짜 보면은 과금도 열심히 하셔. 근데 게임도 열심히 하셔. 모든 컨텐츠 다 해 막 이러는데 크리스탈이 없다니까 뭔가 했더니 이게 닉네임 변경 때문인 것 같네요. 일단 내가 봤을 때 이거 골목 계정 신청한 이유는 자기 계정 자랑하려고 신청하신 것 같아요. 일단 이분 계정 같은 경우는 별 5개 중에 4.9개 드리겠습니다. 마법공강 때문에 0.1개 깎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무튼 그런 거 빼면은 닉변만 좀 줄이시면 진짜 크리스탈 막 진짜 그냥 쌓일 것 같아요 이 계정은. 아무튼 여기서 골목 계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